봄입니다. 한반도에도 평화의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사흘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좋은 결실을 소망하면서 저는 통일은 연결과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남북으로 단절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두 체제가 폭넓게 소통하는 것, 그것이 곧 통일의 과정이지요. 분단 73년, 우리 국민, 특히 젊은 층의 통일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. 아무리 통일의 당위성과 편익을 역설해도 그들에게는 먼 나라의 얘기로 들린다고 합니다. 이들이 공감하는 통일이란 삶의 체험이 아닐까요? 일례로 오는 6월 러시아 월드컵 응원단을 태운 평화 열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꿈을 그려볼 수 있다면 통일은 곧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. 통일시대 우리의 신세대들이 밝은 청사진을 꿈꿀 수 있도록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지혜를 모읍시다.